오빠. 30분 후에 오려고 한거 아니지? 아싸 하면서 먹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 진짜 속이 안 좋아서. 왜? 아, 속이 진짜 안 좋아. 아, 뭔가 좀. 30분 주연 공주 모드 온. 소화가 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너무 과식했어. 말도 안 되게 과식을 하는 바람에. 왜? 왜? 아니. 스위트 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조용히 사탄 들어가기 30분 전. 뭐라고? 왜? 오빠. 응? 연장풍. 연장풍 있으시다는데? 진짜? 나 공주 취급해주면. 알겠어. 공주 취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내말잘 들어주고, 나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선물 영상을 찍어야 해. 조영, 사랑해. 이렇게 해야 돼. 셀카로? 아, 잠깐만. 주영, 정말 사랑해. 항상 내 곁에 있어줘. 사랑해. 넌내 거야.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알았지? 난 네가 너무 좋아. 주영, 사랑해. 태고망태고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먹고 지금 좀 괜찮아? 좋아지고 있어. 대관호 씨 남자는 대관호 목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3개의 말 좀 봐줘라. 형들 추가풍 2,500원씩 2,500원씩 더해서 1시간 2,500개 더 주신대. 어 진짜? 어 1시간이래. 너무 싫었대 어제 오빠가 나 막대하는 게. 아 진짜? 어 더 과자 살살 좀 까줘. 그냥 오빠가 그렇게 막말하는 게 말 이상하게 하게 하는 게 X같아서 그런 거래. 난 X같은 새끼인가 봐. 말 좀 봐줘라 개라서가. 호잠개의 말. 30분에 2,500개고 1시간이면은 5,000개가 맞지. 됐다. 오빠 텐션 좀 올려. 텐션 왜 이래? 텐션 올릴게. 아 오늘 편의점에 사람 진짜 많다. 나 처음 갔는데 저기 편의점 사람 진짜 많더라. 왜? 3시간 추가할 수 있대. 오죽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불평하셨으면 이래. 그러니까. 어? 나란 놈 진짜 개자식이었네. 오빠. 응? 오빠 내가 왜 좋아? 귀엽고 피부 하얗고 사랑스럽고 청결하고 말도 잘 듣고 옆에 있으면 도움되고 이미지도 좋고. 도움되는 거 없잖아. 될 수 없을 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진짜? 뭐가 있어 내가? 방금 그것만으로도 아주 일부분이고. 그거 말고도 엄청 많지.
밥도 내가 안 뺏어 먹고 그런 것도? 머릿수도 많고. 오빠. 응? 그래서 나랑 오늘 제주도 이렇게 온 거 어때? 너무 행복했어. 너무 즐거웠어. 2박 3일 동안 어느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 아까 평상에 누워있을 때? 너무 좋았지? 어.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타임 거 돌렸지? 확답만 받아달래. 호잡님 확답. 진짜 할 거냐? 한 시간에 5천 개 맞는지 확답. 확답 맞아. 맞대요. 어. 한 시간, 그니까, 한 시간에 5천 개고, 주영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기야. 오늘, 이번 달 몇 개 남았니? 멘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코자님, 아니 태그망태 코트님 나한테 진짜 2,500개 싸주셔서 대박이다. 뭐야? 대박. 50만개 돌파했... 지영아 아직 안 됐어. 지금 보는 중이야.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인터넷이 안 되나 본데? 와 가스하면서 뭔가 좀 들어간다. 이제 봐봐, 얼른 봐봐. 태구망태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누나 2,500-5기 쐈어. 코영은 완료 후 쏠게. 나 그니까 나한테 나 지금 쏘셨어. 감사합니다. 17,000개 남았어. 17,000개. 와 17,000개만 받으면 50만개 드디어 채워. 대박인데? 응? 행복하다. 나도 너무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어딨지? 영혼 좀. 오빠. 응? 영혼 좀. 너무 행복해. 진짜? 오빠 근데 덥지 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안 더. 아니 유사 리얼도 있어요. 그런 거 솔직히 말해도 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더워. 더워. 안 더. 안 더? 응. 괜찮아 버틸만해. 응. 너와 함께라면 버틸만해. 진짜? 응. 리얼돌이래. 리얼돌 주문 이런 거 왜 했니? 오빠. 응?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어디로 여행 갈 거야? 너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어. 아, 진짜? 오빠 나 또 할 말 없어?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진짜? 눈을 좀 뜨고 나를 보고 말하면 안 될까?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왜요? 바람과 천만 있어. 어디든 간다고? 아 진짜. 오빠. 내가 만약에 오빠한테 막 진짜 뭐 욕, 내가 오빠한테 오빠 말할 때마다 아 씨발 좀 닥쳐라. 아, 족같네. 축복이지. 그게? 오빠 내가 어제 나갔을 때 어땠어? 대관호 씨 나인다는 대관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태훈. 지금 기분 말해줘. 커트 코시기 똑바로 해줘 제발. 그래. 응? 왜? 커트 코시기 똑바로 해달래. 뭘? 영혼을 다. 근데 영혼? 오빠 지금 약간 텐션 떨어지긴 했어. 아니 안 떨어졌어. 지금 최고 텐션인데?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최고 텐션이야. 오빠 이 상큼한 젤리를 먹어봐 그러면. 응. 상큼한 젤리 먹을래.
아, 근데 배불러서. 아니, 이걸 먹고 약간. 아이고. 그거 해봐. 텐션 올려봐. 응, 내가 까줄게. 그래. 감사합니다. 텐션 좀 올라가? 텐션이 확 올라가네. 태고망 태고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창문을 열고 올게. 아마 창문 여는 게 더 시원할 것 같아. 여기 해변 안 보여. 여기 완전 도심이에요. 향기역 뷰. 그냥 청소처럼 방송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자꾸 말 시키니까 저 사람 힘들어가지고 텐션 더 떨어진다. 여기 없어요. 근데 여기가 그거 같아. 중앙냉방인가 봐. 엄청 안 시원해. 젤리야? 이름? 어디 갔어? 핵장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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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안, 뭐 안 보이는 데 놓고 있어. 거기 열려? 안 열려. 문 열긴 했네. 뛰어내릴까봐. 많이 안 마셨네. 혼자 마시니까 맛이 없다. 근데 내가 걔 얼빠라고요? 그래도 맞지? 근데 오빠, 응? 술 먹지 말까? 왜냐면 나도 별로 술을 오늘 안 땡겨. 아이고, 우리 코자미가 준비됐네, 3시간. 와, 준비됐다. 준비됐어. 정말 준비됐어. 아니,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술을 혼자 먹는 것도 있고 별로 술 안 먹고 싶었거든 진짜. 나 지금 계속 지금 풀어가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 아, 진짜 좀 기다릴게 그러면. 전잔 술 먹는 거? 응. 근데 그냥 한 밖에서 먹자. 그러니까 안 먹고 나도 먹을래. 아니야, 안 먹어도 돼. 아니야, 안 먹어도 된다. 한 시간에 5,000개 맞지. 목표치도 17,000개나 맞지. 아니, 안 먹고 싶다는 건데 나. 우와. 왜? 400개 감사합니다. 와, 400개를. 한 시간 5,000개. 그 다음에 1,700개 남은 거 맞아요. 아니, 오빠 안 마셔도 돼. 왜냐면 내가 안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같이 안 먹는 것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찐으로. 지금도 날 배려하고 있네. 걱정하지 마. 부코자님 별풍선 5,000개 감사합니다. 한 시간 추가요. 물결표 5,000개. 한 시간 추가. 솜사탕, 솜사탕. 오빠 솜사탕 빨리 해달래? 어. 태그마드 코트님이.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달콤한 솜사탕. 빨강 솜사탕 당 줄까요? 나나나나 줄까요? 나나 비비. 여기 있어, 여기서 있어. 나나나나나나 기다렸나. 아? 와,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 우리 형님 입금했어요. 응. 왜 안 기뻐하냐고요? 와, 근데 고작 그러면 어쨌든 첫 한 오빠 지금 이제 천 개를? 너 채팅을 내가 볼게. 천 개 무시, 오빠 무시 아니야. 천 개에 지금 손사탕 한 거라고. 그 5천 개는 미션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형 웃는 거 보기 좋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천 개가 손사탕 미션 그거고, 지금 그 미션은 이제 2시간으로 된 거야, 오빠. 진짜? 응.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1시간 반 남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 맞죠?
오케이. 한번 먹어보고 올게. 코트 F 코자민 별. 우와, 5,000개를 코자미가. 미치. 잠깐만, 그러면은 2시간 반이네요. 언제야? 계속 지금 소화되고 있는 거야. 응. 뭐라고? 2시간 반이야 이제. 2시간 반 동안? 이 정도면 그냥 우리의 평소 모습대로 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 2시간 반 동안? 코자미가 원하는 건 2시간 반 동안 약간 너를 공주 취급하는 그거야? 아, 그냥 오빠가 나한테 막대하지 않는 거. 그냥 막대하지 않는 거? 억지로 코트껌 이끌어가지 않는 거. 오케이! 그렇다고 막 로맨스물로 갈 필요는 없지만 그냥 오빠가 나를 좀 소중하게 대해주는 거. 똥꼬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와, 괜찮은데? 아, 설마 이렇게 이따위로 마시지 말아줘. 오빠 왜 이렇게 또 미친 거 아니야? 와, 천천히 먹으면 안 될까? 우와, 괜찮은데? 와, 오빠 50만 개까지 4,400개 나왔대. 나이스. 너는 한 달에 최고 많이 받아본 게 몇 개야? 100만 개 못 채고 왔지? 어. 7년 동안. 응. 별로 풍선에 욕심이 별로 없어 보여. 나? 응. 풍선 욕심? 응. 50만 개를 채우는 거 이제 그냥 내 목표 같은 거야. 목표. 왜냐면 나 진짜 돈 열심히 벌고 싶었거든. 진짜로. 그래서 그랬던 거야? 만개! 뭐야? 만개 감사합니다. 우와, 고자미가 만개를! 우와! 뭐야? 우와, 고자미가 만개! 이제 두 시간 더 추가할게요. 4시간 28분이야 이제 그러면. 와, 미쳤다. 우와. 와, 백국에 감사합니다. 백국에 감사합니다. 와, 중손 인정해 달래. 2만 개 넘게 썼다고. 코트 최고망태 코트님이. 너무 고맙다. 풍수하고 벌칙 받는다 코장님이. 아, 진짜. 응. 와. 아, 너무 고마워. 오빠, 나의 덕분도 있을까? 당연하지. 아,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50만 개 채웠다. 저번 달도 50만 개, 이번 달도 50만 개 채웠다. 축하드립니다. 제주도 잘 왔다. 응. 솔직히 어제까지는 잘 왔는지 몰랐어, 그치? 아니, 어제도 난 좋았어, 사실은. 근데 어제 솔직히 막판에 내가 좀 짜증나게 한 것 같긴 해. 왜냐면 오빠가 자는데 괴롭게. 오빠, 근데 나 실물이 낫지? 어, 실물이 훨씬 낫지. 실물도 여신이고, 태고망태고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신이고. 아니, 실물이 괜찮기 때문에 방송에서 나온 외모도 여신일 뿐이야. 컷. 거짓말은 하지 말기로 해. 착할, 거짓말은 몇 하지 분 남았어? 말해. 몇 분이라니 오빠? 4시간 반 남았는데? 아니, 그니까, 솔직히 이거를 나는 너한테 막대하는 것만 안 해도. 맞아. 될 것 같아. 그래, 굳이 억지로 막 그런 게 달달각 잡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막말만 하지 말라는 거야. 너 들창코야. 잠깐만. 이거 벌칙을 안 정했구나 우리가. 쓰지 마, 잠깐만. 아니, 공주 대접 하는 게 아니었잖아. 이건 개집 조카 테스트 방금. 진짜? 미안해. 아니, 솔직히 별로 들창코인 건 알아서 별로 상관없거든. 근데 지가 뭔데? 아니, 욕하는 거 많이면 된다 그러잖아. 이 마늘코 새끼가. 난 마늘코야. 응. 네가 시키는 걸 하는 것을 25분이었고 나머지 거는 그냥
그 수입 그냥 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망발만 하지 말라고. 그래. 막말의 기준에 들창 코야 갑자기 면전에 대놓고. 아, 그 막말이야? 면전에 대놓고. 너 탈모야? 이거랑 똑같잖아. 오빠. 그러니까 거짓말로 억지로 좋은 말만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굳이. 알았어 태망태야. 근데 이거 4시간 동안 방송시간 다 채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결국은 2시 몇 분까지도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괜찮아. 아니면 방송 안 할 때. 근데 솔직히 여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없어. 그냥 대화만. 그러지 말고 내가 어쨌건 이번에 채워줬기 때문에 어쨌건 나도 휴방을 받나 봐 오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동안 지금 방송을 더 이어나가는 건 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하자. 처음에 테망트가 먼저 미션 걸어준 거 딱 일단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채우는 데는 우리가 다음 방송 때? 다음 같이 할 때? 아니지. 그렇게는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뭔 말이야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이 뭐 내가 우리 방송 킬 때 언제 올지 알고 그건 아니지. 그러지 말고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너한테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주영이 공주 취급 해주기가 30분이었잖아. 그 30분을 채우고 나머지 시간에 30분에 아니고 1시간에 5,000개씩 걸어줬던 그 코자미가 있잖아. 코자미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코자미한테 물어보는 거지. 솔직히 이 실내에서 4시간, 5시간 동안 방송하는 거 난 솔직히 뭐 지금 별로 졸리지도 않아. 근데 솔직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은 차라리 방송은 한 뭐 12시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코자미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코자미가 원하는 게 똑같은 거긴 했어. 코자미님이 원하는 게. 아 똑같은 거라고? 공주 대접이 3시까지야? 태고망태고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간 다 채우기 지은 이은 빡세. 약간 시간 방송 같은 느낌인데? 그러게. 존나 재밀까봐. 그래 너, 아 왜냐면 지금 살짝 나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기 했는데 아 이거 내가 물타기가 아니라 존나 재밀까봐 안 졸려. 다만 이제 존나 재미라 이거지. 그냥 오빠가 나한테 막말만 안 하는 걸로 일단 그거. 그냥 이렇게 하자. 앞으로 준영한테 막말 안 할게. 진짜 앞으로 나랑 방송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고맙겠지. 이걸로 하자. 앞으로 준영한테 막말 안 할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좀 닥쳐. 아 재미 더럽게 없어 씨발. 방송감 존나 없네. 존나 지지미네. 어? 빙신이냐? 방송을 7년간 처해놓고 뭔 재밌대가리 뒤지게 없어.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아니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야 앞으로 주영아. 너무 진심이었어 방금. 뭘 진심이야. 아니야. 아 맞아. 어 나도 인정. 닥쳐. 조용히 이건 좋아. 근데 시발려나 약간 이런 그 쌍욕은 싫다는 거지 나도. 맞아 이거 똑같아요. 그런 거 많아서 그러니까 나한테 감 없네 이런 것도 괜찮거든? 근데 막 갑자기 시발려나 약간 이런 욕 쌍욕이 싫은 거지. 알았어 욕 안 할게. 약속. 환불 요청이요? 약속. 이제 안 할게. 나 방금 한 것 때문에 환불 요청은 장난점 드립친 거지. 그렇게 저 감 없는 애가 아니야 태망트도. 코잠님. 코잠이 환불해달래? 응. 존만은 왜 그러노? 환불은 없어요. 고마워 코잠아 진짜. 이번 달에 너 안 만났으면은 나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마 45만 개에서 언저리에서 거기서 헤매고 있었을걸? 마음 급해졌겠지. 고마워 코잠아. 감사합니다. 주영아 너 지금 그거 괜찮다고 하면 앞으로 그걸로 어떻게 해서든 고통 주려고 한다 기읍기읍. 그런가? 먹튀? 뭐가 먹튀라고? 이게 먹튀래. 어떤 게? 안 하고 가는 거. 뭘 안 하고 가는 거? 뭐 어떤 거? 뭐 어떤 거? 이럴 거면 유흥이나 할 걸. 아니 뭘 원하는 거? 원하는 게 뭔데?
방송 밤새 하는 거야? 시간 채우라고? 어, 알았어. 아, 근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내 말은. 아, 그냥 방송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래. 그래. 뭔 말이지? 그러니까 오빠가 방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 3시까지 방송하라고? 아니. 아니, 시청자들이 3시까지 살았는데 저 그냥... 씨발남들은 지들이 첫 쏜 것도 아니면서 개새끼들이 대리만족 존나 하네, 남의 지갑에서. 씨발년들이. 쳐내. 좀 쳐내. 개 버러지 새끼들을. 병신 같은 새끼들이. 코잡님이 형 그냥 방송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셔 이랬어. 그러니까 쳐내, 쳐내. 그러니까 쳐내. 쳐내. 싹 다 쳐내. 개버러지 새끼들이. 지들이 쏜 거야? 사라지나요? 니들이 쐈어! 이 새끼들이. 코잠이가 괜찮다는데. 맞지, 코잠아. 정신병 있다니까. 레드 드래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맛있어? 응. 내가 사오니까 더 맛있지? 응. 어. 그래. 많이 먹어라. 아니, 꽂으려고 그랬었어. 이쑤시개로 이게 키위에다가 팍! 꽂혔잖아. 나의 눈치 좀. 이헤헤헤헤헤헤. 어, 태형군한테 코트님도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하래. 아, 진짜? 응. 아, 깜짝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응. 왜? 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야, 결국 다. 별풍선 받을 거 받았다는 거. 아니 뭐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저기 했잖아. 이것도 안 돼? 오빠 이런 거 좋아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 회구망태고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거 빼고 비웅시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귀여워 이건 상관없는데 이제 오빠는 더 너무 젖었어 머리가. 그러니까 마 봐봐 일로 와봐. 그러니까 오빠는 어떤 느낌이었냐? 그러니까 아 귀여워 이게 아니라 오빠는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와 나 근데 진짜 덥다 여기 제주도. 땀만 흘리고 가는 것 같아. 진짜. 솔직히 1층이 더 밖에 나가니까 오히려 더 시원하더라. 그러니까 밖에 나갈래? 그게 아니라 여기 에어컨 고장 난 것 같아. 여기 에어컨 고장 나가 팩트야. 낙하는 좀 괜찮았는데 어제. 아니야 가만히 있어. 잘때 괜찮았지 있으니까. 않았어? 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오늘 자체가 더운 게 아니라 1층에 나 저기 이거 편의점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 그 시간까지는 엄청 아니 밖에 나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졸라 시원하더라고. 와 개 시원하네. 헐 코잠님 가신대. 왜? 적당히 방송하고 잘해. 그니까 아, 오빠 진짜? 배려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아이고 코잠아 너무 고맙고 나 진짜로 이번 달에 너 안 만났으면 나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너도 진짜?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본 적 있니? 난 많아. 오늘 폰 쏘러 온 거래. 너무 고맙네. 코잠아 나 저 제주도 잘 마무리하고 또 올라가서 또 재밌는 방송도 할 테니까 자주 좀 와주고 나 진짜 이번 달에 너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코잠아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저한테 고마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있을 때. 감사합니다. 네. 아니야. 어, 여우짓 하는 걸 보았어? 또 존나 질투하는 거 봐. ELDLRLDU22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창문 열려 열려. 창문 안 나 이거 좀 모아줘. 팔꿈치. 근육 때문에 안 모아줘. 주영 씨는 착한 분이길 이래. 왜 안 착한 사람 만났어 오빠? 시발년들 많이 만났지. 아... 원래 다 헤어지면 시발년 시발년 되는 거지. 이게 안 돼? 응. 나 안 돼. 모아줘. 아 가슴 근육 때문에? 근육 때문에 안 돼. 소장님 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질투하지 마. 나 그런 거 내가 아, 짜증나. 아니에요. 저는 아예 모르는 척해. 전 모르는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영업은 하지 말자. 내가 이게 어떻게 오빠 이거 개 문제 있다. 이게 영업으로 보이면. 알았어. 아 진짜 이틀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내 방송을 켜고 싶다는 얘기 한 적 있니? 미안하다.
못돼 쳐먹어가지고 진짜 색독된 새끼. 문제를 왜 하는 거야? 태구망태고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나 나누나 방에 그러니까 네 너 저 완누나 가능하죠. 뭐가? 미션으로 주세요. 미션 듣고 싶은 노래를. 뭐가? 누가 한 거야? 방금 누가 한 거야? 호잠이가? 태구 호잠한테 존나 빠졌네. 태구망태 코트님 뭐래? 나한테 5,000개 쏴주셨잖아. 2,500개 아니야? 결국 1시간으로 돼서 5,000개가 됐잖아. 어 질투하네 또. 그래서 이제 나한테 우선 저 노래 듣고 싶다고 불러드려. 감사합니다. DLDLDU22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강 호텔 기영이에요. 너무 더우시면 선풍기 요청하세요. 저희가 선풍기 가져다 줄게요. 난 절대 오퍼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적 없어. 그래? 응. 알아. 근데 둘 다한테 5,000개씩 주신 거잖아. 그럼. 5,000개씩이 아니라 2,500개씩이잖아. 오빠한테 오빠 5,000개 받았잖아. 와 하도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받았는지도 몰라. 주영아 니 덕이야 니 덕. 근데 왜 내가 아까 호장님 감사합니다 이쁘게 날 좋게 봐줬으니까 오빠한테 이런 미션을 준 거잖아.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한 건데 그걸로 존나 째려보면서 씨 눈깔이. 맞아. 니가 이뻐서 본 거야. 아 짜증나 진짜. 들고 가는 거 개열받아. 오빠. 응? 네.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야이 코시가 네가 맞다. 인정. 네, 오빠 다 맞아. 근데 뭐 너가 맞다는 거야? 나는 이 1박 2일 동안에 이 제주도에서 뭘 느꼈냐? 참 어리석게도 살아왔구나. 어떻게 보면은 20대 절반 이상을 모니터 앞에서 보낸 내 인생. 그로 인해서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뭐 나 인지도가 꽤 있어. 나 진짜 제주도까지 와서 돌아다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줄이야. 그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 뭐야? 말이 존나 길어. 아 왜? 너도 나한테 막말 안 하면 안 되니? 알았어 이제 안 할게. 나 좋은 말 나 너한테 막말 안 하잖아. 원래 하던 식으로 내가 좋은 말만 할게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뭐든지 다 채워질 순 없는 거구나. 이상과 현실 속에서 나는 이상을 택한 거지. 이번 제주도 휴방 철회하고 여기 온 거는. 근데 막상 와서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 있어서 마지막 단계 이 오늘 밤에 느끼게 된 건 사람이 너무 앞만 보고 달리면 안 된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알겠니? 응. 이건 뭐야? 다 치즈야. 이거 치즈야? 응. 이거 약간 꼼꼼한 치즈야. 꼼꼼한? 응. 오징어 냄새 나는데? 응. 꼬랑내 나는데? 훈제된. 훈제 치즈네. 안 보고 달릴 줄 모른다. 너무 안만 보고 달렸다는데 달릴 줄 모르니까. 그렇지. 달리는 법을 잊어버렸지. 아휴. 시발 나 방송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행복한 거야. 근데 솔직한 말로 방송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크게 1년 이상 공백 기간 없었던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아직도 하고 이게 주된 내 수입원이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정체성은 내가 하는 일을 일이 곧 나를 규정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방송을 10년 넘게 이렇게 해온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참 빨리 지났어. 나도 이제 늙었어. 나도 이제 좀 꿈을 원대하게 가져라. 아직까지 방송하면서 한 번도 100만 클럽을 못 가봤다는 거는 조금 놀라운 일이네. 진짜? 그치, 쉽지 않긴 하지. 100만 클럽이라는 게. 태구망태 고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솔직히 형 마음은 뭐야? 응? 공약을 씹는 맛. 응? 그냥은 씹는 맛이라도 있지. 지금. 알았어. 너무 진지하지 않을게. 근데 나는 좋은 동생 생겨서 난 참 고마워. 나도 좋은 오빠 생겨서 너무 좋아. 어제 오빠 그랬잖아. 나한테 오빠가 먼저 키다리 아저씨 해주기로 했잖아. 근데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관계의 정립은 그거야. 아, 그만 얘기해. 키다리 아저씨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린 친구들한테나 통하는 거지. 너가 외모도 어리고 뭐 왜소하고 이런 건 있지만 나이가 이제 서른이야. 뭔가 좀 너도 너의 컨셉을 정립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난 그래 생각해. 아니 뜯으려는 거 아니야. 난 그래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지. 왜냐면은 어리진 않잖아. 아니 매기는 거 아니야. 여자한테 나이 얘기하는 게 실례라는 거 알지만 서른이 솔직히 요즘 서른이야? 난 서른이 24살처럼 느껴져. 아니 뭐 갑자기 주제 벗어난 나이 얘기라고 지랄이야? 요? 뭐야 갑자기? 아니 우리 나한테 그 키다리 아저씨 해준 다음에 아니 근데 왜? 키다리 아저씨가 뭐냐 키다리 아저씨가 키다리 아저씨란 말이 좀 웃기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준다는 사람이 있었지. 그냥 좋은 오빠가 돼줄게 이 말이 맞지. 키다리 아저씨는 좀 뭔가 좀 낯부끄럽고 좀 뭔가 좀 가식적인 그런 거 같아. 오빠도 나를 좋아하니까 아 여자로서 말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네가 성격도 좋고 착하고 뭐 딱히 얘가 저 못난 구석도 없고 어? 결함도 없어 보여. 그래서 나는 그냥 얘가 참 괜찮은 애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근데 빨리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거는 진짜 진심이야. 어디 뭐 이상한 새끼들 만나지 말고. 이상한 새끼 어떤 새끼야? 오빠 같은 사람은 이상한 새끼야? 좋은 새끼야? 너 술술 내가 지금 너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너도 지금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상한 새끼야? 오빠 어떤 새끼야? 그게 아니라 오빠가 방금 그랬잖아. 이상한 새끼 만나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오빠는 이상한 새끼야? 좋은 새끼야? 라고 물어본 건데 내가 오빠한테 그게 새끼로 끝나. 난 새끼가 아닌데 내가 네 새끼야? 응? 어.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어. 너 오빠 뭐야? 그 혼자 다 먹어? 나 원래 와인 좋아해. 오빠가 너무 좋다. 뭐가? 그냥 오빠 좋다고. 고마워. 오빠랑 있으니까 너무 행복. 그러니까 편안해. 그래. 옛날에는 뭔가 설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는 진짜 그냥 같이 있을 때 너무 편안한 게 중요한 것 같아. 아니 같이 있던 시간이 지금 방송으로만 지금 며칠째 같이 있었니? 그치.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뭐 먹었어? 이 냄새 좋네. 파프리카.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그래, 아빠도 건강하고 제발. 그래. 이런 말은 하지 마. 무슨 건강하고 이런.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너가. 어? 코잠이 나갔냐 여러분들? 아까 가셨어. 트름 냄새 나. 트름 냄새 났어. 냄새가 확 좋다. 응? 뭐가 뭐가? 내가 냄새가 확 좋아. 왜 이렇게 냄새 좋아 이랬는데 그때 오빠가 트름 한 거. 응, 그 트름한 냄새를 너가 좋아했던 거야. 나 또라이나. 진짜? 아, 나 너무 웃기네. 그리고 내가 지금 와서 이제 와서 한 얘기지만 냄새 나중에 너가 어떤 남자를 만날지 모르는데 코 묻으면 안 되잖아. 응? 아, 그럼 오바 좀 하지 마.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지. 알겠니? 응? 무슨 소리야. 아, 너무 막 그냥 막 오바하지 마. 아, 우리 뒷결 아니에요. 이거를 막 증명하기 위해서 막 괜히 이게 선 긋는 척하고 막 그런 역겨워. 굳이 안 그래도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알았어. 아, 진짜 맞죠? 아, 진짜. 그래, 코 좀 묻으면 어때? 어, 내 말이. 나는 오빠랑 방송을 하나도 후회한 거 없어. 난 오빠랑 모든 순간 다 좋았어. 아니, 네가 그 정도 위치는 아니지, 솔직히. 근데 내가 널 배려해 주는 거지. 뭐 갑자기 펑이야? 어? 다시 될 거야. 어어어 어어어 어어 사탄 들렸네. 뭐야? 괜찮으시나? 응, 되는데? 응. 와, 근데 KT 진짜 개 쓰레기다. 아니, 그래도 근데 갑자기 또 왜 정신 KT. 근데 왜 잘 되다가 안 돼? 근데 이게 웃기네? 되다가 안 되는 거야? 된 거야, 이제. 어? 어? 방송 중 폰 충전 중이야? 아니, 저거 보조 배터리만 충전 중인데.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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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주 지랄을 한다, KT 씨발. 아, KT. 왜 이래? KT 진짜 쓰레기다. 와. 쳐 갖다 버려야 돼, KT는. 아, 병신 씨발기어. 미친 새끼들. 오빠 KT랑 싸웠어? 아니, KT 족같다니까. 병신이야. 이거 봐. 자리 옮기니까도 되고. 아니, 또 안 되잖아, 또. 아니,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 되다고 안 돼. 아, 씨발 병신 KT. 씨발. 아. 족같다 진짜 KT. 씨발. 뭐 하냐고. 아. 오빠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걸로 돼 있네. 아, 진짜 KT 씨발기어. 병신 새끼들. 와, 미쳤다. 미쳤어. 가만히 있었는데.
선물 좀 해놓을게. 아, 빨리 해버려 그냥. 진짜 씨발 쓰레기다 쓰레기 KT. 걔 미친 기어 병신 기어 쓰레기 기어. 아. 이제 되는 거 봐. 씨발 됐어 했어. 아니 줘봐봐 폰 줘봐봐. 아니 뭐 전화 되는 거 없어? 네 폰 줘봐봐. 존나 열받는다 KT 씨발 것들. 아. 됐어. 네 폰 줘봐. 됐어 됐어. 아 나 씨발 따져야겠다 병신. KT한테? 어. 어 뭐야 목이 들어왔어. 아 문 열어놔가지고. 안 구하면 되는데. 다시 듣기 우선 상품 고객센터로 연결해 드릴게요. ARS 대기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한 KT AI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김주영 고객님 반갑습니다. 저는 KT AI 상담사 진이에요. 원하시는 상담을 AI 내 이름으로 인터넷 가입. 고객님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터넷 속도. 인터넷 속도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터넷 속도 빠른 요금제로 변경해 주세요. 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데이터 통신 장애. 휴대폰 통화 품질을 안내해 드릴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드릴까요? 네. 네. 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네. 반갑습니다. 고미영입니다. 아 저기 제가 그 인터넷 방송을 그 모바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LTE랑 5G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제주도고, 제주도 여기 어디니? 제주시. 제주시인데, 아, 진짜 방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게 네트워크가 너무 끊겨요. 아니,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맞아요. 네, 명의자님 본인이십니까? 네네. 아니요, 잠시만요. 네, 저예요. 본인은 저예요. 본인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주영. 됐다. 와, 진짜 씨발 기업. 와, 진짜 개 씨발 기업이다. 병신 개버러지 개 씹쓰레기 같은 씨발 KT 새끼들. 죽여 패버려야 돼. 와, 씨발, 제주도에서.
이 개새끼들 봐. 병신 씨발 KT. 아니 기다리래. 현재 접속하신 그 주소 기다리게 주소를 듣고 어? 주소 검색해 본다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씨발 3분 동안 안 받네. 와. 이거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한 거야. 와이파이로. 와. 진짜 쓰레기 기업이다. 와. 너 가 바꿔라. 그래야겠다. 방송용 폰은 무조건 LG야, LG. 내 거 한 번도 안 튕겼던 거 알아? 응. 한 번도 버퍼 없었던 거 알아? 근데 나 이렇게까지 심한 거 처음이야. 와, 처음이 아니라 원래 KT는 쓰레기라니까. 좋은 게 1도 없어. 컴퓨터 인터넷 하는 거 빼고는 KT 진짜 쓰레기야. 아. 상담사한테 뭐라 그래? 별 말 안 했어.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뭘까? 나 물 좀. 아. 뭔 LG가 쓰레기야, 여러분들. LG 내 핸드폰으로 방송할 때 한 번도 안 끊겼는데. 근데 어차피 거기서 다 거긴 아니야. LG한테는 나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 응. 진짜. 여기? 잡았어. 피 터졌네 이 새끼. 너무 물었나 보다. 어. 아, 잡쳤다 분위기. 아씨, 아니, 근데 나 뭐냐 되다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도대체. 어? 아니 되다가 안 되니까 그게 답답해. 아, 술 그만 먹자. 기분 잡쳤다. 그래. 아, 개 같다 진짜. 말아 봐, 내 친김에 에어컨도 안 좋다고 얘기해볼까? 오빠 근데 여기서 아니 있으니까 에어컨 시원한데? 저 끝에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은데? 나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있잖아. 엄청 시원해. 다 들까? 창문을? 아니야, 창문 때문에 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 지금 많이 더워 거기서? 그냥 습하고 덥기만 해. 아, 습하지. 좋은 거 1도 없어. 아, 스트레스 받아. 에휴, 이게 뭐야. 너 LG로 무조건 바꿔, 방송용 폰은. 응. 저거 철회해버려. 그래가지고, 아, 고객님, 위약금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인터넷도 안 터지게 해놓고 나서, 이거 저는 인터넷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데이터가 뭔 터지든지 말든지 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동식한테 확인해 봤는걸요? 같은 위치에서 같이 방송 켰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왜 LG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왜 KT는 끊기냐고요! 씨발놈들아. 어, 존나 열받아 아직까지도. 어우, 내 와인이 좀. 와인이 진짜 좀 그러네. 옆방인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 진짜 KT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KT 쓰지 마세요. 저는 이제부터 KT 안티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KT한테만 기준이 엄격하냐고? 엄격 안 하게 생겼냐? 세상에, 어떻게 5분, 어떻게 10분 동안. 와, 노란색.
어?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이 지랄하냐. 화나지, 진짜 화나지, 열받지, 짜증나지, 개같지. 어휴. 규영아, 이거 네 핸드폰 충전 중이니? 어. 왜 여기다가 충전하니? 아까 오빠 통화하는데 내 핸드폰 꺼질까봐 그냥 급하게 꺼진 거야. 그래, 그래. 이거 꺼버려. 이거 저기 해버려. 응. 전자장비가 너무 많으니까. 배터리도 그냥 순식간에 다네. 지퍼 미안. 응. 오빠 거 가방 싼 거야. 주석이 지퍼. 선풍기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가져다 준대. 전화해버래. 에어컨이 지금 너무 약하다고. 어제부터 조금 약간 약간 해봐. 네, 할... 그 에어컨이 너무 약한데. 어제도 선풍기 이걸...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에어컨 네. 너무 약하다고 얘기 좀 해봐. 어필 좀 해봐, 어필 좀. 해봤는데도 좀 지금 너무 덥거든. 오토 네. 다 끄고 다 했는데도 그랬다고. 네. 어제도 같은 내용을 했다고. 갖다 주신대. 와,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 오토 꺼져 있어. 이럴 때면 참 나는 인천의 모텔이 그리워. 여러분들 인천 모텔 수준 싫어하냐? 여러분들? 왜 인천에서 모텔을 갔어? 인천 모텔 진짜 개좋아. 너 인천에서 왜 모텔 인천 모텔 갔지?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개좋아 개.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 숙박이 되는데 커플 PC다. 커플 PC에다가 음료수 무제한, 1층에 팝콘,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싹 다 볼 수 있지. 거기다 에어컨 개 씨빵빵하지. 진짜 틀어놓으면은 입김 나와, 입김. 거기다가 수압 미쳤어. 수압이 막 몸이 따가울 정도. 그거야. 예. 레알로, 레알로. 진짜로. 수압 개쩔어. 수압 지린다니까? 어? 주영아 어디가? 이거 아니지. 왜? 높지는 마. 안 높아. 짜증나. 얘 아까 선풍기 갖다 준대? 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여기는 낡았단 얘기야. 아닌데? 시설 개 좋던데?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약할까? 네 말대로 주영 그건가 보다. 중앙 난방. 중앙 난방. 그 컨트롤 하는 거다. 왜냐면 18도를 안 떨어져. 22도까지밖에 설정이 안 돼. 이거 22도 아니야. 27도야.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야. 덜 받는 거지. 밖에보다 여기가 좀 더 덥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더 빡친다. 근데 거기다가 그게 안 되잖아. 그 환기도 안 되잖아. 맞아. 맞지? 이 방만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맨 끝방이라. 아, 제주도 다 좋았는데 저 KT 진짜 계열받게 했고 이 호텔도 솔직히 진짜 더운 거 요즘 이제 더위가 꺼졌으니. 근데 이게 한여름이었어 봐. 그러니까 숨 막힐 것 같아. 아, 이건 진짜 에어컨 튼 것도 아니고 안 튼 것도 아니고 애매하니 그냥 습하기만 하네. 저 이제 내일 인천 올라가겠죠.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내일 휴방 아니죠. 휴방 처리했는걸요. 50만 개도 채웠겠다. 감사합니다. 50만 개 지분 있는 여러분들.
네. 야, 좀 인상 좀 쓰면서 진짜 너무 더워요, 얘. 아,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원래 다들 덥다고 하나요? 우리는 뭐. 여기 너무 더워요. 아, 지금 여기 선전국일 거예요. 예. 아, 진짜 너무 더워서 어제부터 내가 웬만하면 제가 클레임을 안 했는데 너무 더워서. 실내 온도가 23도인데 하고 멋쩍게 웃으시면서 돌아가시네. 야, 습해서 그런 것 같아. 선풍기 틀어줄 테니까. 어. 그만. 22도로 안 느껴져, 여러분. 내 체감은 26도로 느껴져. 와, 됐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선풍기 트니까 살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리우스 호텔 정말 최고예요. 하하하하. 정말 감사합니다. 시리우스 호텔. 아, 이거다, 이거다. 아, 행복해. 온도만 맞아도 사람이 참 행복하다니까. 온도만 맞아도. 아이고. 아, 나중에 진짜 해외여행 방송 해보고 싶다. 바이크 타고 해외여행 가는 거지.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고속도로를 타보면서 일본의 각지각국의 맛있는 것들과 좋은 풍경을 그 향취를 느끼면서 일본에서 라이딩 방송을 해보고 싶다. 혼자 다니라고? 아니야, 주영이랑 갈 거야. 주영이랑 가야지. 시다바리가 필요해. 근데 나 시다바리 좀 잘하는데, 그치? 응. 옆이 없으면 이제 뭔가 이제 진짜 약간 여자 랄프야, 넌. 근데 나 그 말 좋아. 내 인생에 필요한. 근데 나 그 말 왜 좋아? 나 랄프님 너무 멋있어. 여자 랄프야, 쟤는. 필요한 거 다 챙겨주잖아. 그리고 똑똑하잖아. 멍청하지 않잖아. 내가 만났던 많은 여자들은 멍청했거든. 그 와중에 안아줘, 조용히. 날 왜 안아줘. 대졸이야, 대졸 쟤. 대학교를 졸업했어, 그래도. 저 성악과 나왔어. 저 수석으로 졸업했어. 대졸 광대야, 근데. 아, 냉동녀님이 내 뇌를 깨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공감돼.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니요, 제가 사귀었던 여자 중에 가장 높은 학벌의 여자는 그 여자였어요. 그 숙명여대 다녔던 여자가 제일 학벌 높았어요. 예. 아니다, 한 명 또 있다. 연대 나온 여자 있었다, 연대 나온 여자. 그거 왠지 상상일 것 같아. 예. 상상이 아니야, 진짜. 회사원인데, 대기업 다녔던 애. 상상돼.
연세대학교 여자 조상이 살렸다고? 미안한데 내가 찾는데? 내가 찾았어. 연대 나왔던 그 여자. 호순이었어? 그래, 숙명여대 나온 여자가 있었어. 숙명여대 나온 여자. 다 호순이지 뭐. 왜? 좀 막 아니다. 아. 왜 팬이랑 사귀면 안 돼? 팬이랑 누구는 결혼도 하는데? 왜 나는 팬이랑 사귀는데 왜 씨발 나한테만 이렇게 지랄들이야? 왜 하는 거야? 내가 팬 사귀면 안 돼? 사겨. 내가 네 허락 맡아야 돼? 너가 뭔데? 너가 뭔데? 내가 막대한 거야 이거? 주영아 미안해. 내가 말이 심했어. 나 지퍼 마려웠다 방금. 와우, 너무나도 노잼 멘트였죠? 나 지퍼 마려웠다 방금. 왜? 지퍼 마려운 거 다들 좋아하시는데? 아니 톤이 하시네. 톤이 재미없는 톤. 톤이 노잼 톤이야. 그냥 내가 노잼이라 그래. 근데 나 노잼으로 사면 안 되네? 너는 약간 개콘 감성이야. 너는 코미디 빌리네요 그러면? 응.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서 반박 불가능. 항상 재밌어야 돼? 맞아, 나처럼 항상 재밌어야 돼. 근데 진짜 나를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 나 열심히 할게. 그리고 아니다. 뭘 최근이 폭로해. 폭로할 수가 없지. 아니야. 미안하지만 최군한테 내 개인적인 이야기 한적한 번도 없어. 응 아니야. 많이 하지만 그냥 최군 피셜이야. 피셜. 내 피셜. 최군의 뇌. 최군의 내 피셜이야. 내 피셜. 포규가 뭐야 오빠? 어? 포규. 포규? 몰라. 그냥 형님 가슴 포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 거유로, 아, 큰. 아니, 포규라는 말은 나 처음 듣는데? 거유는 알겠는데? 배 아파. 아니, 너무 잘 불렀어. 미국인 채팅. 슬슬 온다. 큰 폭풍우가 온다 지금. 배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 와, 간만에 고깃집에서 기강 잡았더니 이거 조금 힘들다. 주영이에게 카메라를 맡기겠습니다. 주영아. 응? 아 왜 나 남캠 방송 보고 있었는데? 어쩌라고. 아 똥이 다쳤어. 알아봐. 재밌대가리가 너무 없는 소리 나네. 오빠 재밌대가리 없으면 나한테 카메라 왜 맡겨? 그나마 BJ잖아. 방송이란 걸 할 줄은 알잖아. 그건 맞지. 또 그건 또 맞지. 방지도 바꿀 줄 알고 소리도 줄일 줄 알고. 오빠 나 방송 그만둬도 놀아줄 거지? 방송 그만둘 거야? 내일 당장 간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긴 해. 오빠. 응? 노래 틀면 안 되지? 안 돼. 왜? 백조 빌드가 아니라. 결혼 빌드다. 에?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저 오빠가 하도 방송 못한다고 하니까 채팅. 그러게 채팅창에 왜 화면 없어. 아 화면에 채팅창 왜 없어졌어요? 아 눈이 왜 이렇게 건조하지. 잠시만요. 오잉?
있는 걸로 나오는데? 뭐야? 소름. 아, 됐다. 됐지요. 됐지요. 볼까요? 렌즈 못 빼는 게 제가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5에요. 그래서 아예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이 없어. 아까 화장했던 거 좀 막 건져서. 아직 안 지웠어요. 아, 전자냐? 어, 켜져 있을 텐데. 마이너스 6.5 엄청 심하죠? 아, 근데 저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 왜 전자녀도 여기 있는데 왜 이러지? 어, 아예 안 보여요, 저 눈. 내 6.5 있어. 그래,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더 무서워. 이렇게 안 좋아.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수술은 진짜 그때는 좀 겁없이 한 거였어요. 잠방 안 할 듯? 왜냐면 오빠가 아까 방송 뭐 그때까지 안 한다고 했잖아. 코트 머리. 아, 줄여요? 귀한 걸로 한 거 아니고 그 뭐라 하죠? 이 비중격? 어, 비중격. 코트 왜? 근데 인중이 있잖아. 나 인중 실제로 인중이 하나도 안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방송만 보면 왜 이래? 손가락이 언제 칼빵이야? 이거요? 윙크 위인홍가 살 납 좀 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제주도 끝나고 나서 완전히 그거 갈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들 제 배경화면 이거 유지할게요. 배경화면. 아, 나 솔직히 오빠랑 같이 헬스 다니고 싶긴 해. 아, 물어볼까? 윤태훈. 어, 왜? 오빠 나랑 헬스 다닐래요? 어? 헬스 그냥 가서 막 수다 떨면서 자전거나 탈래요? 헬스? 아니에요. 좀 이따 와요. 강아지 산책 열심. 근데 은근 오빠 걷던데 보면. 몇 억을 포기. 눈 아파요. 나 빨리 자고 싶어 사실. 그래서 강아지. 어, 그냥 꼭 끌어안아주고 싶어. 덜을요? 주영이는 코트 이상은 아니라고 여태 사귄 여자들 보면요. 근데 원래 보통 그런 사람이야. 결혼하더라. 꾸준히. 맞아. 근데 인정이죠. 주변에 보면 다 그래. 이거 너가 만나서 스타일 아닌데? 이러면은 바로 이제 결혼하던데? 왜? 아, 힌트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거에 대한 얘기일 뿐이에요. 힌트를 왜 줘? 전혀 아니야. 이번에 봤잖아요. 아빠 인천에 계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못 봤어. 근데 애초에 진짜 뭔가 너무 재밌어. 침대 두 개예요. 침대 두 개.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 집, 그러니까 아빠 집이 있는데 아빠가 지금 아빠 집에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사세요. 어, 이제 저에게 새 어머니죠. 같이 사세요. 그래서 거기서 잘 잘 수 있지. 아빠 집이 있으니까. 아빠 여기서 이제 제주도 몇 년 살기 이거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그 제주도에서 펜션을 좀 하려고 알아보시면서 여기 살고 계세요. 엄마는 지금 하남시에 살고 계세요. 어, 아빠는 지금 뭐야 그냥 어 아빠 71년생이거든 젊잖아 아직. 그래서 아빠 삶을 즐기고 계세요. 그리고 엄마는 하남시에서 사시면서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남자친구분이 있으세요. 엄마 72년생. 그리고 엄마는 가게 3개 운영하세요. 홍어 가게랑 홍어 무침이랑 그 다음에 치킨집 2개. 홍어랑 치킨집 하나는 구리에 있고 구리시장에 있고 하나는 창동에 있고. 그리고 수리남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두 명씩 있다고요? 아니 아무튼 그렇고 아빠는 지금 일 안 하시고 그냥 쉬시면서 제주도 여행 다니시면서 이렇게 있어요. 엄마 아빠 다 전라도 출신이시야. 부모가 네 명이냐고요? 그 말을 너무 너 정말 정말 아니다. 정말 뭐 그래 개미친 새끼구나 이 말 했던 것 같다. 모태나이구나. 좀 저거는 잘못 배운 건데.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동생은 22살이고 지금 현재 저기 가 있어요. 뭐야? 이게 왜 억텐이야? 아, 근데 BJ는 억텐이라도 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BJ가 텐션 내려가 있으면 텐션 안 좋다고 뭐라 할 거잖아요. 이게 중요 이게 진짜 지금 동생은 거기 가 있어요. 걔 노잼인데 지금 나랑 같이 채팅하고 있지? 개콘 감성. 나도 아니 동생은 아무튼 거기 있어요. 거기 군대가 있어. 지금 예뻐 보여? 나 지금 눈썹도 지워지고 좀 꼴보기 싫다. 군대. 군대에서 지금 막 조교하고 있고. 수리남에 있어? 빨리 코트 데려오라고. 숨 막혀요? 미안해요. 나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 28차전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방금 28차전이라 했어? 어떻게 알았어요? 화장실 불이 저기 있어서 내가 순애야. 돼지코예요, 돼지코. 근데 이게 살찌면 돼지코가 좀 더 심한 보이는 것 같아. 벤츠 안 팔았어요. 살찌면 이게 볼살이 올라오면서 더 심해 보이는 것 같아. 살 좀 빠지면 좀 돼지코 덜 보이긴 하거든. 아우. 아, 진짜 28사단이에요? 인중이 이게 깊어 보이는겨. 저 기초 요즘에 라네즈 거 써요. 라네즈 저 기초 일단 그 스킨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거 어성초 패드인데 잠깐만 이거 이름 뭐였지? 어성초 패드. 아 이거 아누아 어성초 패드. 이거 저 눈송이 안 했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고요.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로션은 라네즈 아쿠아 뭐 이런 거였는데 뭐였더라? 아쿠아가 아닌가? 하늘색인데? 화장품? 나한테 물어보던데? 메모하세요. 라네즈 무슨 젤크림 이 라인인데? 응? 팔뚝질은 미안해. 아, 아니 나 방금 군대 남자 아니 내 동네 군대 얘기했으니까 뭐야 아까 궁금하다고 해서 왜 나한테 이제서야 그러는 거야? 말 안 할게요. 하여튼 워터뱅크 이 라인 써요. 끝. 훌랄라 오늘까지 그 뭐야 오늘까지 그거였거든요? 라네즈 아쿠아뱅크 거 에센스랑 아 워터 에센스가 뭐 긴 거랑 그 다음에 젤크림 써요. 훌랄라 내일 모레 29일에 발표일걸요? 저 1등 하면은 진짜 다 코트게이 덕분 그걸로 이따 코트게이 생일 선물도 살 거고 그 다음에 저거 DSLR 바꾸는 것도 사실 그거 믿고 바꾸는 거라서 1등 하면 힘들 수도 있어. 반턱 쏠게요. 치킨 20마리 쏠게요. 딸이 좋아 아들이 좋아. 사실 저 다 그냥 그런 생각 사실 막 그렇게 안 해봤는데 아 딸 키워봐서 되게 예쁘게 입히고 싶긴 해. 근데 아들도 되게 막 약간 그러니까 딸 키우면 그 있잖아요 에픽하이 타블로 딸 하루처럼 막 약간 힙하게 입히고 싶고 약간 이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둘 다 낳으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다수를 낳을 거면은 아들, 아들, 딸 이렇게 낳고 싶은 약간 로망이 있고 물론 마음대로 안 되지만 렌즈는 클라렌 아이리스 랩소디 아들, 아들, 딸 맞아요. 저 약간 그렇게 아, 저 여자친구 아니고 이웃사촌이고 진짜 친한 오빠 동생이에요. 저 핸드폰 13 미니. 어, 잘 됐다. 누가 물어봤냐고? 방금 물어봤는데. 주영아. 응? 아니야. 재미없어서? 아니, 재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자라 그런가 봐. 응? 어? 왜? 저 핸드폰이요, 저 핸드폰 뭐 써요, 뭐 했다는데, 아, 이거 곡 제목이요, 예전에 이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연예인들, 약간, 그거 같아. VF? 그럼, 뭔데 말을 해? 내가 그 그래서 연예인 같아서 진짜 아이돌 같다고, 멋있다고 나는 솔직히. 아니. 여자라서 좀 뭔가 섬세함이 있는 그런 소통? 그런 거 되게 인상 깊게 잘 봤다고. 나도 그런 거 담고 싶다고. 지퍼 그 말한 거야. 그 말한 거. 지. 아 그 말한 거라니까 주영아. 나 지퍼를 하나 사가지고 리액션 해야겠다 이제. 그래요. 그 멘트도 되게 재밌었어. 오빠. 응? 안 하죠. 뭘? 런닝 멘트. 근데 아까 너무 웃겼어 그 말이. 진짜 개콘 감성이긴 하네. 내 말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를 진라면 수산 맛으로 갈 저희는 이웃사촌이고요 오빠 동생입니다. 주영아 안 안아줄 거야. 입금했어요 아까 14만원 줬어요. 2천원 떼먹었어. 그때 진짜 그거 받아갈 생각이었어? 아니 원래 사실 받을 생각 나 아예 생각 안 왔어. 나 내가 냈던 것도 까먹고 있었어. 왜냐면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서 나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적이지 않거든? 그럼 다시 보내주면 안 돼? 보내줄게. 나 14만원 좀 보내줘. 보내줘. 어? 보내줄게. 아니 진짜로. 보내줄게. 더치페이 하면 안 될까?
장난이야. 아이씨, 장난이야. 보낸다. 보내지 마. 어떻게 윤태훈. 보내지 마. 보내면 나 48만 원을 보낸다. 바로 보낼게. 아니야. 바로 보내줄게. 네가 그거 보내잖아. 나는 28만 원으로 보상한다. 하지 마. 바로 보내줄게. 하지 마. 하지 마. 얼굴 인식을 못해. 개빡치네. 아유, 하지 마, 지영아. 아니 얼굴 인식을 못해 얘가. 하지 말라고. 아, 보내지 말란 뜻인가? 하지 마. 짜증나네. 이잉이 뭐야? 뭘 맨날 뭐 말 끝마다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왜 그러니? 아니 오빠가 갑자기 잉잉 이러길래 이게 뭐야? 아 미쳐서 되는 소리라고요? 어 맞아. 아 이잉게이라고 있었어? 안 사귀었는데 애들이 자꾸 사귀었대. 걔 근데 진짜 불안치고 저기 닮았었는데. 티아라 지연. 잉! 돼지 오는 소리.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엄청 이뻤어 걔. 맞아. 뭘 졸업시켜. 사귄 적도 없는데. 그래 진짜 만났는데 만약에 지금 걔 이뻤지 이렇게 만약에 내 앞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럼 진짜 정신병자다. 모르는 거야 주영아. 졸업하는 게 뭐야 오빠 방에서는? 그냥 이제 사귀고 헤어지는 거. 아 사귀고 헤어지는 게 졸업한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한 말이에요. 가지고 놀다 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애들은 나는 다 한 명 한 명 다 사랑했는데. 수석처럼 계셔. 재학 중. 아 너무 웃겨. 주영이 언제 갖다 버릴 거냐고? 주영이를 버리고 말고 할 게 내가 뭔데? 내가 없는데 주영이를 가지고 놀다 버려. 미안해 그런 말 어디 있는데? 아니 그런 말이 있었어. 주영이는 언제 졸업하냐고. 입학도 안 했는데? 아니 뭘 선수 채팅 한 적이 없는데. 아이고 내 머리 아파. 아우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와 진짜 머리 너무 아프다 오늘. 대학원생이야 안 버려. 나 대학원생이야. 선분기 하나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다니. 야한 채팅이 저 이거 말하는 거야? 나 박사과정까지 갈 거야? 아니 뭐 최근이 뭘 맞다 그래.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한마디 그냥 한 거지. 그냥 재밌게 말하려고 한 거지. 그래 뭐 또 이채희 누나랑 만만형이랑 해가지고 뭐 어른즈 뭐 이런 거 하면서 만담하고 토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카테고리 물고 늘어지면서 그냥 내 얘기 한 거지. 글마가 뭘 알아. 정교수. 아 그냥 그만 말해. 굳이 뭐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 지가 뭘 알아. 그냥 하는 말이지. 네. 와 근데 다음엔 진짜 내 바이크 가지고 와야겠다. R18 노홍철 아저씨랑 비 아저씨랑 탈 때는 진짜 좀 좆밥이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존나 힘드네. 아 그렇게 무거운 바이크 포지션도 우리 안 편하고 솔직히 아 진짜 내 뽀삐가 최고였어.
내 뽀삐가 선녀야. 진짜로. 뭐야, 왜 나한테 카메라 했어? 왜 나한테 했어, 주영아? 응? 주영아, 응. 왜 또 나한테 했어? 오빠 만성이잖아. 그래? 오늘은 그러면 그냥 옆에 와서 잘래? 또 왜 그러냐? 아, 또 삐졌네, 쟤. 뭘 삐져? 어제는 뭐 옆에 저 못 참게. 너 진짜 성격 참 이상하다. 나 지금 졸려. 자, 좀 잘래. 아, 목소리 톤. 나 지금 졸려. 나 지금 잘래. 아, 재수없어. 진짜 개콘 감성이다. 아,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저 톤. 방송은 좀 난 그런 생각한다, 주영아. 방송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 자연스러움. 그게 무엇일까? 말 못하쥬. 멍청하쥬. 주영아. 응. 뭐하냐고. 나 진심 볼래. 나 아까부터 참고 있었어. 졸려. 그럼 화장을 지우고자. 아, 지울 거야. 언제 지워? 씻을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씻고 자라, 주영아. 피부 망가져. 너 이제 서른이라니까. 예전처럼 막 그렇게 화장하고 자고 일어나도 별로 피부에 타격 없는 그 주영이가 아니야. 어? 안 되겠다. 너 6시 내 고향에 나온 김주영 볼게요. 아, 그만해. 그거 볼게. 아, 제발. 봐봐. 아, 제발. 아, 제발. 때기 메이지라는 건 뭔지 알죠, 여러분들? 내가 어제 여자들 특유의 막 아하지 말아줄래? 뭐 이러는 거 그딴 뭔지 알죠? 싸대기 존나 마려운 거. 아, 몇 개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허, 또 이런다. 아, 알았어, 안 할게. 어, 내가 언제? 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내가 언? 아, 아퍼. 아, 때리는 것도 재미없어, 어떡해. 그냥 네가 아프니까 괜히 그런 거지. 아, 진짜 재미없어, 그럼요. 오빠 안 찡찡대면 좋겠어. 지승님 감사합니다. 카페 정지 풀어줘. 뭐 했는데 정지 당했어? 또 싸웠지? 맞춰볼까? 그냥 방송 과몰입해가지고 족같은 글을 썼겠지. 예? 맞지? 미친다 새끼야. 안 풀어줘 이 개새끼야. 예? 내 방송에서 강퇴당하거나 우리 카페에서 쫓겨나면은 그건 인간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증거야. 진짜로. 웬만해서 강퇴 안 하고, 웬만해서 블랙 안 하고, 웬만해서 차단 안 해. 진짜로. 그 두 공간에서 쫓겨났다? 이거 사회적으로서 기능 상실이야. 아니, 맞지. 진짜 병신들 아니면 내가 강퇴 안 하는데. 아, 그냥 병신들은 그냥 표준이야.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재밌는 유쾌한 방송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 너무 선 넘는 애들도 많지. 응? 그거 네가 만든 내 세상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봐봐, 지금도 병신 같은 소리 하잖아. 멍청해가지고 전두엽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카페에서 내쫓아진 거야.
그럼 아이고 제주도에서의 이틀이 그냥 이렇게 후딱 가버리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오늘 거기서 이름 모를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2만원짜리의 럭키 밥상이었고 너무 맛있었고 먹자마자 바로 길 건너서 팔각정에서 그 평상에서 바람 솔솔 부면은 제주도의 동남풍을 맞으면서 아 누워가지고 눈을 슥 감았지. 스산하게 콧등에 바람이 스치면서 바닷내음과 제주도 남해 특유의 향취가 내 살결을 스쳤거든. 그때 느꼈지. 아 자연이구나. 너 말 잘하지.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전 있잖아요. 100만 유튜버가 꿈이었어요. 10분만 숨만 쉬어주실 수 있을까요? 50만 개 채워서 너무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지. 첫째는 내 직원들을 다 주고 나머지 내가 배부르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내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정신이 너무 망가질 정도로 나를 착취하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는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매 순간 매 일을 살 때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질 수 있을 것이오. 그러므로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오. 살척이 어서 와라. 대우로야, 뉴로야, 아멘. 뭐 하냐, 주영아? 나? 나 인스타그램 보고 싶어. 에휴, 저거 봐. SNS 같은 건 하니까, 뉴스피드 같은 거 쓱 보면서. 아, 뭐야. 2년 해외여행 갔네? 또 어떤 남자 물었지? 개 같은 년. 존나 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처먹네. 하! 와, 2년 봐라. 선글라스, 구찌 선글라스에다가, 차 엠블럼, 어? 벤틀리? 어떤 새끼 물었지? 아, 씨발, 난 뭐야. 내 남친은 아방이 타는데.
이게 뭐야? 난 너무 불행해. 그게 참 남녀노소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길이야. 남과 절대 비교하면 안 돼. 그러면은 남과 비교를 안 하게 되는 방법 첫 번째. 그냥 이 말에 집중하면서 남이랑 비교를 안 하고 살면 돼. 말이 어디 쉽냐고. 근데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데이터가 아예 안 들어오게 하면 돼. 그것은 무엇이냐? 남의 소식을 알수 없게끔 만들면 돼. 굳이 정보를 차단하면은 된다. 그렇지. 히키코모리 생활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극단적인 거지. 극단적인 거지. 그래, 그래서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인스타그램 몇 번이고 만들라 그랬지만 안 만들었잖아. 커뮤랑 SNS 둘중 하나 고르라면 둘다 병신이야. 아, 둘다 진짜 둘다 병신이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둘다다 괜찮은데, 아까 둘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해야 돼. 너무 과몰입하고 너무 커뮤니티에서 어떤 자기 사상이랑 맞는 그런 글귀나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그게 돼버리잖아. 그리고 또, 어디서 내가 느꼈잖아. 그냥, 커뮤니티 내에서는 고양이, 이 고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커뮤니티 내에서는 완전 병균 취급받고, 사회적으로 진짜, 완전 바퀴벌레 취급받잖아. 그래서 막 털바퀴라 그러고, 근데 사실 그것도 캣맘들 때문에 고양이를 미워하게 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어제 동물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그냥 탁 앉아가지고 자기 밥 주는 거 기다리고 있고, 걔는 길냥인데, 동물병원 안에 그 케이지 안에 있는 고양이들 바라보면서, 자기랑 다른 운명들을 바라보면서, 동물병원 바로 앞에 조그만 이 은색 그릇에다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사료를 조금 담아가지고 주는 그 병원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그밥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를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때 느꼈지. 아, 너무 방구석에서 커뮤니티에만 빠져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질감이 들더라고. 막상 밖에서 귀여운 고양이를 보니까 진짜 막상 보니까 얘가 형호스럽지도 않고 그렇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다리미로 면상을 누르고 싶다는 채팅은 너무 심해요. 왜 그거 전달해 주세요? 응? 왜 그거를 전달해 주시냐고요? 네?
호영 누워서 노래가는? 누워서 노래하는 게 쉽지 않지. 근데 부를 수 있지만 주영아 다 끝났니? 반편지란 노래 아니? 나에게 반편지 하나 한 통 붙여주련? 계속해봐. 주영아, 그 실력을 어떻게 너는 은비의 어머니가 되었니? 그러게. 그 실력으로는 오빠 진짜 심심한가 보다. 은비의 막둥이가 되어도 모자랄 판이다. 막둥이? 심심하구나. 헛소리 짓거리고. 아 근데 진짜 이틀 동안 너무 행복했다. 진짜 머릿속에 다 담겨있어. 이래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나? 진짜로 오늘 공포의 런닝맨 하냐고. 주영이 술 안 많이 안 취해가지고 괜찮아요. 술 취하면 저 미친 짓을 하더라고요. 아, 또 그런 프레임. 내가 뭐 얼마나 그냥 항상 미친 짓 했어? 살초기 여수국. 아, 슬슬 좋은다. 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얼굴 누가 유아프레스로 누른 거예요? 내 얼굴 유아프레스로 눌린 적 없고요. 그거는 님들 얼굴이고요. 여러분들 얼굴은 뭐랄까 못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매력이 없어요. 요즘은 개성으로 먹고 사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들은 못생기지 않았는데 너무 무미건조하게 밋밋하게 생겼어요. 회구망태 고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새끼 지은 이은 귀여운데 키우. 아, 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요. 아, 진짜 좋습니다. 주영아, 잔다. 주영아, 어? 나 먼저 잡게. 아, 오빠, 방송 알아서 하고 빨리 오빠하고 방송 책임지고 자. 뭐? 방송 끼고 잘까, 그렇게? 방송 좀 끄냐? 코트F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미쳤다. 전 여러분의 풍선이 좋아요. 전 여러분들의 풍선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풍선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풍선의 주체가 여러분들이니까. 뭘 꺼 안 꺼 미쳤나봐.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 그래요? 맞죠? 아, 정말 네. 불쌍해. 어?
하트에 북각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잘 거면 주접 떨지 말고 옆에 있는 유사 BJ한테 넘겨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 먼저 잘게요, 주영아. 응? 저기 코트의 푸토베리님 별풍선 10개 유사 감사합니다. 유사 BJ잖아. 방종해줘요, 자고 싶어요. 유사 BJ에게 방송을 넘기겠습니다. 어, 나 잘 거야. 에이, 알아서. 자기 전에 나 넘겨줘. 아니, 나 잘 거라니까 이제 진짜? 아, 왜 그래? 왜? 나 늦는데. 야. 아까부터 나 졸고 있었는데 죽었네? 야, 유사 BJ. 아씨. 아씨? 뭐? 아씨. 아씨라 그랬냐? 응? 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다. 또 지퍼 열고 싶어졌어? 어, 진짜 존나게. 진짜 웃긴다 너. 알았어, 유사 BJ라고 안 할게. 아, 유사 BJ 지금 안 쓰고. 은방이 어마이. 아니. 은방이 어메요. 아닙니다. 은방이 에미야. 아, 여장. 주영아. 진짜 너도 자? 그렇다면 잘 자. 은방의 어망. 은방의 어망상. 어망구. 여러분, 잘게요. 주영아. 주영아. 네. 그거 좀 틀어줘. 자기 전에 듣기 좋은 수면 음악. 어? 그 있어. 썸네일 보라색 같은 거, 막 아까 아바타 같은 그런 거. 영화 아바타 같은 데서 나를 못 봤는데 약간. 아, 나 핸드폰에 눈 들어갔어. 주영아.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충전기 빼고 자 저절로 꺼지게. 안 돼, 안 돼, 안 돼. 내일 공항까지 무조건 논스탑 방송이야. 무조건 릴레이. 주영아, 핸드폰 물 들어갔을 때 그렇게 드라이기로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들어가 물. 어떻게? 그거 유튜브에다가 물 빼는 띄고 음악 치면 나와. 조금 틀으면 바로 물 나와. 너는 이걸로 알아서 오빠가 틀고 자. 야. 응?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라는 거랑? 주영아. 왜 이렇게 칭얼거려? 아, 뭐해? 내가 해줄게, 그럼 줘봐. 이봐. 응? 됐나? 이름 빼줬어? 조용히 해봐. 와, 이거다. 개쩐다. 이거다, 이거. 여기다 틀어놓고 자. 너도 듣게? 응. 진짜 완벽한 하루였다, 주영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 행복 응원할게. 응? 응, 고마워. 너도 할 말 없어? 오빠가 오빠가 물이 안 빠져.